어서 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해설가 정인호입니다. 자, 오늘은 오버워치 역시나 영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이번 시간은 수비니까 토르비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재밌게 했던 영웅이에요. 토르비온이. 그리고 초반에 이제 서로 그 오버워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정말 소위 말하는 꿀잼을 좀 봤었던 그런 캐릭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스킬을 좀 보여드리면은 궁극기는 용광로 초고열 용광로라 공속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방어력도 얻기 때문에 죽이기도 힘들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위협적인 그런 궁극기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잡으면 바닥에 방어구픽이 떨어지는데 그걸 주워서 아군에게 던져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탑 캐릭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여기다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다 포탑을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약간 비스듬해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요. 망치. 1번이 이제 총이에요. 총인데 2번이 이제 망치로 포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그 게이지 올라가는 거 보이죠? 포탑이 2레벨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견제하다가 들어오면은 망치를 바꿔서 포탑 체력이 줄어들면 이렇게 수리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영웅들과 많이 달라요. 메커니즘 자체가. 여기서 일단 원거리 이렇게 견제하는 거죠. 뭐 나가서 무리할 필요 없으니까 좀 안쪽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양념만 하는 거죠. 오, 포탑 파괴했어요. 공격인데 저쪽도 토르비온이 있네. 피해야 돼. 예, 지금 뒤에 바스티온 있다. 빼야겠다. 자, 포션 하나 먹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포탑이 지금 방어구팩 먹었죠?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 아래 고철 게이지가 올라가요. 저게 이제 200이 되면은 방어구팩을 하나 던져가지고 아군에 이거 뭐야? 자, 트리에서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나 죽을 뻔했어요 지금. 자, 하지만 내 포탑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자, 포탑 체력 올렸죠? 뭐야? 얘 어디 태어났어요? 내 트레이서는 혼자 들어와서 내 포탑 부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시체가 많아. 자, 체력이 없으니까 또 여기가 꿀자리죠. 자, 이게 또 용광로 타이밍이 곧 오기 때문에 궁극 게이지 보이죠? 85. 자, 포탑 수리. 자, 포탑 미리 때릴 거 알고 있으니까 포탑 미리 수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영웅은 거들 뿐. 딜은 포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그냥, 여기서 땜질만 하면 돼요. 얘 궁극기다. 얘 빼야 돼. 궁극기입니다. 바스티온 궁극기 소리 들렸어요. 뒤로 빠져있어야겠다. 용광로 타임 왔습니다. 그리고, 수비, 수리해주고요. 이제 위험하면 용광로 키면 되는데, 지금 거점이 뚫리나 본데, 안쪽이. 저 안쪽 들어왔네. 아, 저 방어구팩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방어구 이렇게 던지면 방어구 좀 올려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나 용광로 있는데. 이렇게 뚫리나 이게? 지금? 자, 이거 밟아야겠다. 용광로 키고. 부활 안 되나? 아, 너무 이상하게 뚫렸네. 포탑 위치 옮길 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포탑을 여기 다시 지으면 돼요. 원래 있던 자리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게 옮겨 짓기에도 이미 뚫렸고. 근데 또 제가 거기 가서 수비를 안 하면 A거쯤이 뚫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궁을 썼던 거고요. 이 맵이 약간 재밌는 게 이거 운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포탑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오는 거를 제가 아래 저기 있는데 타고 포탑을 여기다 짓고 자 갑니다. 타고 갑니다. 자, 포탑 수리하면서 포탑 포탑 터질라 그래요.
자, 포탑 2레벨 되게 직전. 2레벨 완성시키고, 여기서 이제 수리와 더불어서 딜을 하는 거죠. 자, 포탑이 앞은, 어, 이거 뭐야, 여기 어딨어. 앞에도 포탑 있어! 바스티온이야! 잡았습니다. 자, 포탑 부서졌어, 대신에. 자, 포탑. 2레벨 돼야 돼, 빨리. 아, 나 체력 없어요. 자, 2레벨 됐습니다. 자, 포탑이 공격받고 있으면 수리. 하지만 바스티온에게 잡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본 거고, 이게 되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A거점이 바로 뚫리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 좋은 위치는 아니었는데,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약간 재밌거든요, 이렇게 놀면. 야, 이거 뭐야, 뚫렸어. 자, 숨어서. 자, 방어구팽 먹자. 지금 많아요, 방어구. 방어구 먹고, 자, 두 개 먹고. 포탑이 두 개라 이게 쉽게 뚫리진 않는 건데. 자, 고추 하나 더 먹으면은 방어구팩을 하나 던질 수 있거든요? 저 앞에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일단은 우리 다른 토르병이 던져준 거 먹었고요. 자, 잡았고. 자, 그리고 내 포탑이 또 한 명 잡았어요. 자, 자, 숨어, 숨어, 숨어. 포탑이 공격 받고 있다고 말씀이 나왔죠? 지금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궁극기가 한 번은 막을 수 있어요. 앞에서 그리고 저기 라인하르트가 도움만 주면 충분히 버틸 수도 있고요. 자, 포션 하나 먹고. 포탑이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포탑은. 어우야, 뭐야. 바스티온이 뒤에서 완전 프리딜 했네. 사실 바스티온은 이렇게 자리 잡기 어려운데, 라인하르트가, 상대편 라인하르트가 제 방패를 제대로 씌워줬어요. 방어구 먹어라. 아, 옆구리에 신경이겠는데? 여기다. 여기가 좀 안전하죠. 포탑 깔기 되게 좋은 자리. 왜냐면 상대방은 정면을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옆구리가 노출되거든요. 이쪽에 포탑 두 개야. 자, 계속 수리합니다. 어, 바스티온 궁극기 한번 접어야겠다. 자, 포탑 다시 수리. 자, 용광로. 용광로 켰습니다. 용광로한테는 안 되죠. 예. 용광로는 포탑이 3레벨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800이고 연사가 엄청 빨라요. 5명 그냥 죽는다고 봐야 돼요. 용광로. 이거 봐. 5명 죽어요. 자, 3분 더 버텨야 되는데. 자, 방어구 하나 던져주고. 어, 방어패 엄청 많아. 먹어, 먹어. 자, 체력 올려주고, 우리 편. 자, 잡고. 자, 먹어라, 얘들아. 자,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어, 뭐야, 어. 내 포탑을 궁이랑 바꿨어, 트레이서가. 하지만 다시 깔면 된다는 거. 한 번에 못 들으면 다시 깔면 돼요, 포탑은. 자, 트레이서 뒤로 돌아왔다 잡혔고. 자, 방어구 먹어라.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아, 우리의 시선 처리보다 기계가 빠르다라는 거. 거의 뭐 알파고 수준이죠? 포탑이 먼저 상대방을 반응하기 때문에 포탑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이 딜을 해주면 돼요. 설사 뒤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포탑이 바로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포탑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이 쏴주면 됩니다. 자, 숨어서 그냥 수리만 한 거예요. 딜은 포탑이 하는 겁니다. 에, 계속 그냥 뒤에서 숨어가지고 처리하게 수리해주면 우리 라인하이트가 막고 있자. 용광로 타이밍 같습니다. 이러면 한 번 더 막을 수 있어요. 아, 좋아요. 그 가끔 이제 피곤하거나 이럴 때 요렇게 한 판씩 해주면 좀 피로가 풀리거든요. 머리 안 써도 되고. 네, 포탑 깔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수리만 해주고. 자, 계속 때리 수리만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심심하면 나가면 돼요. 근데 이 본체들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아이고. 하지만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궁극기 시전은 되고 용광로 타이밍에 3레벨짜리 포탑이 엄청난 반응 속도와 공속으로 다 잡아줄 거라서. 뭐야, 내 포탑 부서졌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용광로 켜야겠다. 용광로 켜야 돼요. 3레벨. 어쩔 수 없어. 용광로로 막아야 돼, 이거는. 자, 용광로 가자, 용광로 가자. 자, 나는 잡혔지만 포탑은 있습니다. 설마 뚫리나, 이거? 아, 저는 잡혔지만 포탑이 막았을 것 같긴 한데. 어, 뚫리나요? 밟아야 돼, 얘들아. 밟아야 돼. 일단 밟아야 돼.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막을 수 있어. 그렇지, 막았습니다. 좋아. 자, 포탑 받아요. 방어구. 어, 몇 명이 죽은 거야? 방어구 픽이 몇 개야, 이거? 자, 상대방 시체가 남겨진 이런 식의 방어구 팩을 먹어서 깔아두면 됩니다. 쉽죠?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영웅이에요. 아무튼 막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명당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수비 위치보다 거점 점령하는 이런 맵은 거점에 들어오는 방향의 그 측면들, 그리고 좀 유리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식으로 뭐 이동 수단에 위에 올라가서 바로 그냥 포탑을 깔아도 재밌긴 재밌어요. 자, 피해량도 엄청나요. 7520. 피해량도 엄청나고, 뭐 에이밍이 좀 힘들다, 아직까지 뭐 그 오버워치에 대해 적응을 좀 못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웅 토르비온. 자, 두 번째 경기. 또 볼스카이 엔더스트리네요. 자, 도르비언. 가자. 자, 스킬 설명은 대각 드렸고, 좋은 자리에서. 뭐야, 벌써 시작했네요? 좋은 자리에서 일단 포탑을 깔고, 포탑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이런 것도 드론은 입구해도 되는데, 사실 이 안쪽에 깔아도 돼요. 이런데요. 이런데 그냥 깔아도 됩니다.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오카비요. 자, 궁까지 쓰고 이제 들어옵니다. 자, 포탑 수리하면서. 오! 겐지가 이제 들어왔다 죽었죠? 자, 메르시가 옆에서 힐까지 해주네요. 좋아요. 자, 이러면은 제 궁게이지가 쭉쭉 올라갑니다. 어, 내 포탑 깨졌어. 야, 메크리가. 야, 잡고 여기서 폭탄 던지고 마무리. 뚫렸습니다. 시원하게. 거점 A는 뚫렸어요. 자, 다른 위치 한번 깔아볼까요? 여기 언덕 위도 좋거든요. 언덕 위. 여기. 자, 여기도 좋습니다. 여기도. 자,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위에도 토르비온 하나 있네요. 이 포탑, 쌍포탑이죠? 자, 들어오기 힘듭니다, 이거. 자, 옆에서 수비해주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제 몸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숨어서 이렇게 수리하면은 상대는 포탑을 때려야 되고 저는 포탑을 수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잘하는 상대들이 이렇게 뒤로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를 노릴 거고요. 자, 용광로 키면 됩니다. 용광로. 이러면 이제 아, 괜히 들어왔다 싶은 거죠. 용광로. 다 죽어요, 이러면. 무조건 막는 거죠, 이거.
포탑 연사 보이죠? 포탑 연사 어마어마합니다. 자, 용광로가 끝났으니까 다시 옆에 수리해주고 누굴 잡았는지 볼 수도 없어요. 왜냐? 포탑이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반응보다 인공지능의 반응은 빠르다 언급드렸죠? 포탑이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딜을 해주면 저기에 있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럼 포탑이 파괴되기 직전이니까 수리를 또 해주고 요런 식으로 잡았죠? 자, 궁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0이 넘어가고 있어요. 궁게이지가요. 자, 계속 수리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메르시가 저를 일해주고 저는 포탑을 수리하는 이런 식으로. 예. 힐러가 지금 저를 봐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방어구 많을 텐데. 야, 방어구 봐. 야, 방어팩 먹으러 가야 돼. 오, 야, 궁이야. 오, 아, 방어구에 눈이 멀어가지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자, 부활해줬습니다. 아우, 서비스가 좋은데요? 죽으면 부활해주고, 체력 없으면 힐해주고. 자, 다시 수리하러 갑니다. 방어구 따위는 먹지 않겠습니다. 괜히 먹으러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자, 수리. 자, 맥크리 궁을 썼지만. 자, 궁계기가 돌아왔어요. 아, 좀 볼까요? 어, 아직 없어. 몇 명 없어. 자, 포탑 수리. 자, 6분 막을 수 있습니다. 오, 한조궁. 오, 한조가 나를 노리고. 아, 뒤에서. 하지만 저를 잡았지만 포탑은 부수지 못했죠. 아, 여기를 뒤로 돌아왔네. 제 포탑도 부서졌네요. 원래 이 포탑 위치도 계속 이제 바꿔주는게 좋아요. 상대가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심지있게 심지 굳게 한번 가봅니다 이번판. 알았어, 방어구 챙길게요. 방어구 하나씩 던져주면 되죠. 이런식으로 먹으라고 던져주고 우리편. 자, 오는 족족 이제 먹으라고 깔아둡니다. 자, 좋아요. 자, 위도우가 궁이 왔으니까 방어구를 좀 먹고 오는 걸 이렇게 갈가 먹다가. 내 포탑을 때리고 있는데 한조가. 자, 포탑 수리하러 갑니다. 빨리빨리 망치 들고. 포탑 64 안돼, 수리해야 돼. 자, 114, 164 좋아요. 한번 두들길 때마다 50씩 올라갑니다 포탑 에너지가요. 자,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양념해놓고. 어,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상대가. 이게 공개방이라 이게 조합적으로 한 번에 잘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토르비언 이렇게 보면 되게 사기 같은데 이게 또 대회 때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사실. 단점이 또 극명하죠, 약점이.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수리해주고요. 4분 더 버티면 됩니다, 4분. 보세요, 저 앞에 포탑 있죠? 위에 위도우 메이커 있죠? 오른쪽 언덕에 내 포탑 있죠? 아래쪽에 또 다른 우리 영웅들이 놀고 있는 거 아니고. 이러면 약간 공격하는 입장에 슬슬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방어가 필요하다고요? 자, 던져드립니다. 어, 야, 뭐야. 자, 용광로 쓰면 되죠. 다 죽습니다, 용광로 쓰면. 살 수가 없어요. 야, 일로와. 나 용광로야. 나 용광로라고. 어, 용광로 끝났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 너무 설쳤죠. 아, 너무 설쳤어요. 그리고 원래 한조가 좀 부숴줘야 되는데, 포탑을. 자,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아, 여긴 너무 뻔한데. 자, 여기. 아, 여기 너무 뻔해. 여기 너무 뻔하고. 여기다 복충 구조로 갑니다. 아까 그 위치에. 위아래, 위아래 포탑, 쌍포탑. 1층과 2층이 공존하는 복충 구조죠? 이러면 약간 이제 슬슬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남은 시간 2분 30초.
자, 체력 먹으러 가야지. 체력 좀 채우고. 공급기 충전 중이야. 공급기가 준비. 자, 궁계지 45%.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서 딜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궁계지 놀면 안 됩니다. 자, 안 들어오면은 궁계지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자, 포탑이 딱딱. 어, 우리 메르시 없어. 지금 위기다. 지금 위기야 이거. 지금 위기예요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내 포탑 위험해. 아, 포탑 부서졌어. 솔저 궁이야 지금. 아, 뚫리겠다 이거. 아, 궁 거의 다 돌았었는데 아깝죠? 자, 우리 포탑 하나 가지고 용광로 쓴 것 같은데?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자, 큰일 났습니다. 큰일... 아, 안 돼! 아, 이번에 못 막았습니다. 한 번에 용광로 게이지가 이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앞 힐러 잡히고 탱커 무너졌을 때 용광로를 위기를 넘겨야 되거든요. 아, 근데 방금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토르비온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설명드릴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맵마다 좋은 위치는 있죠. 그리고 조합이 중요하고, 아까 전처럼 솔직히 라인하르트가 대놓고 포탑만 보호해줘도 충분히 이제 딜을 할 수 있고, 여차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이제 용광로로 위기를 넘기는 거. 그리고 정말 에이밍과 상관없이 초보자분도 쉽게 오버워치를 즐길 수 있는, 지난번 바스티온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르비언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uild 'em up, break 'em down.